나 이게 너무 재밌었어. 자동기계. 도서관? 도서관 한번 가보자. 항문의 집. 항문의 집. 정숙. 호무새와 참나무 원목. 갑자기 호무새의 뿌리가 빠른 속도로 참나무 원목을 쪼아대기 시작했다. 흥분한 호무새의 뿌리가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청크에서 분리되어 작아져 낮은 곳은 참나무 원목을 본 호무새는 만족한 듯 짧은 호무소리를 나무에 날아가 버렸다. 지필 중인 책, 지필용 비인 책, 지하. 이곳의 책을 열람하다 방송 정지 당한 본인 책입니다. 저주받은 실패자, 경고 보지 마세요. 자동기계, 자동과 자동기계. 자동은 평소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 끼릭끼릭, 자동이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기계. 자동으로 돌을 만드는 기계. 자동으로 닭고기를 만드는 자동 닭고기 기계. 자동으로 양털을 생산하는 자동 양털 기계. 자동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동 기계들을 보면서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 자동. 자동으로 되는 자동 기계. 난 자동이 너무 좋아. 다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 자동에 미쳐버린 자동. 그는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동 스스로를 자동화하기에 이른다. 자동. 자동으로 작동 중. 나는 자동이다. 자. 개뜬금없네 진짜. 저주받은 실패자. 보지 말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었어. 자동으로 만든 자동. A few moments later. 개 재밌겠다. 김나성의 다이아몬드 곡괭이. 김나성은 혈 오 곡괭이를 사정없이 중학도를 쑤셔박았다. 그리고 만들어진 구멍을 Y축으로 폭주기관차와 같이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곡괭이를 박아대는 횟수를 쑤셔박으며 헤아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쉰 하나, 쉰 둘, 쉰 셋, 쉰 넷, 아흔 일곱, 아흔 여덟, 아흔 아홉, 백. 김나성은 백을 세고 나서 엔터 더 건전 리치를 접해놓고 곡괭이를 비틀어 X축으로 쑤셔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곡괭이를 박아대면서 하나부터 수를 세어나가는 동안 김나성의 얼굴은 채광으로부터 얻는 휘열과 쾌락의 열정 속에 파묻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고 숨을 헐떡거리며 마치 장염에 걸린 듯한 괴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띠용! 김나성은 움직임을 멈추고 파동 구멍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다이아 광맥이 수줍은 꽃봉오리처럼 조약돌 사이에 드러나 있던 것이었다. 김나성은 곧 저항할 수 없는 다이아 광맥을 자신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되어 갈비뼈가 떨리기 시작했다. 달달달달 덜컥덜컥. 다음 편에. 속편도 있네.